판사직 유형 독해 섹션 테스트 6번 들어가자.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적절한 것. 자, 이 글도 내용 별로 어렵지 않다. 바로 들어갈게. Appreciating the ridiculous. 어리석은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더 플러스 형용사에서 복수명사 정도로 보면 되겠지. 어쨌든 이거는 뭐 동명사니까 동사는 당연히 단주. 자, 그래서 뭐 어리석은 것들 또는 뭐 우스운 것들. 여기서는 우스운 게 낫겠다. 문맥상. 우스운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종종 What makes a tough situation more digestible? 종종 힘든 상황을 더 소화할 수 있게, 그러니까 힘든 상황을 더 잘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왓절의 특징, 뒤에 어딘가 빠지고 앞에는 명사 없고 문제 없었지. 그래서 If you've been poring over a part of work, 만약 당신이 아주 산더미 같은 일에 전심을 쏟아오는 중이라면 지난 몇 시간 동안 아주 여기서 pour 하면 원래 이제 그 구멍, 이제 숨구멍 이런 뜻, 모공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동사로 쓰여서 pour over 하면 이제 몰두하다, 아주 열심히 일하다 이런 뜻이야. 만약 네가 산더미 같은 일에 몰두해 오고 있는 중이라면 지난 몇 시간 동안, 자, you will find,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A sense of humor, 유머 감각이 comes in handy. 자, 쓸모 있게 된다는 것. 자, handy 하면 가까이에 있는 이런 뜻도 있지만은, 왜? 가까이 있으면 쓸모가 있잖아. 그 쓸모 있는 이런 뜻도 있어. 형용사로. 그래서 comes in handy 하면 쓸모 있게 되다. 이런 뜻이야. 유머 감각이 쓸모 있게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돕는다는 것을. 준사역이지? 네가 cope better. 더 잘 대처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유머가 도움이 된다. 이 얘기네. 자, 그러면서 if you're working with a group. 만약 당신이 그룹과 함께 일하고 있다면, It can also lighten. 그것은 또한 분위기를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기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오형식이야. 너의 동료들이 to do better, 더 잘하도록. 응? 그렇게 할 수 있다. 유머 감각이 있는 게 아주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데 바로 또 바뀌잖니. 바로 however 하면서 이제 논지 확 바뀌지. 그럼 이제 이 글은 또 어떻게 되느냐. 또 이때까지 이 글이 이제 배경인 거야. 일반적으로 유머 감각은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준다. 동료들에게 사기 진작을 시킨다. 그런데 it is important, 가져오신 주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거겠지. 뭘 아느냐? 노트의 목적어가 됐죠, 일단. 유머 감각이 does not always work. 항상 효과가 있다라는 것,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여기 not always잖아. 이게 부분 부정이지. 그러니까 항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For any situation, 어떠한 상황에서든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얘가 바로 이제 메인이 되는 거야. 얘가 메인이. 자, 그럼 벌써 이제 답은 뭐가 되겠니? 항상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니까 농담을 할 때는 좀 분위기 살피고 대상 고려해라. 그래서 답은 사실 2번이 되는 거다.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야. 자,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진술 밑에 쭉 펼쳐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글도 마찬가지로 아주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충분히 문장 넣기나 순서는 나올 수 있어. 왜냐하면 however 있고 그 다음에 여기 this 있지. 그 다음 또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자, 어쨌든 내용을 한번 보자. 그래서 there is a time.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지. 때가 있습니다. joke around. 농담을 해야 할. 그리고 there is a time. 때가 있습니다. to be serious. 좀 진지해야 돼. 그지?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위기에서는 절대 농담을 해서는 안 되는 때가 있잖아. 그걸 바로 또 얘기를 한다. To make this more concrete. 좀 이 사실을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구체화를 우리가 시키려 한다면, 자, You can afford, really afford to crack a joke. 당신은 정말로 crack a joke. 농담하다야. 농담을 할 수 없습니다. If you are in a funeral. 만약 당신이 장례식에 있다면 농담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 첫 번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또한이지. You should also. 너는 또한 조심해야 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왜냐하면 때때로 유머가 can be helpful.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도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또 구체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몇몇 사람들은 당신 농담에 웃고 있을지도 모르는 반면에, 여기서 while은 이제 우리가 반면이라고 봐야 되겠지? There might be some.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누군가 is affected. 그 유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그리고 does not appreciate at all.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Hurtful humor. 상처를 주는 유머는 drive a wedge. 웨지 하면 이게 쐐기잖아, 쐐기. 그래서 드라이브 하면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야.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그 관계에.
그 사이 관계를 쐐기를 박다. 관계를 틀어지게 합니다. 이 얘기지. 그리고 종종 is often difficult to correct. 그 관계를 수정하는 것. 바로 잡는 것은 종종 어렵습니다. 뭘 가지고? Hey, I was just joking. 나 단지 농담했잖아. 이런 말 가지고 수정하는 게 단지 힘들다. 이런 얘기겠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아까 주제문 however you에 나갔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부분 쭉 펼쳐지고 있는 그런 글이라고 하겠다. 인트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내용이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빈칸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이 부분 나올 수 있고 또 뭐 만일 빈칸을 좀 추천한다면 어떤 부분 나올 수 있을까? 빈칸 나온다고 해도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빈칸으로 나오면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빈칸은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않고 일단 저기 문장 넣기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 추천을 한다면 이렇게 however 들어간 부분 아니면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한다면 이런 부분 있잖아.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